김현정 우리 네. 감독님 첫 방송 나가고 반응 어떻습니까? 아우 저 되게 곤란해졌어요. 노래 생겼더라고. 이상하고 못된 사람. 아, 그 영상이 나갔죠. 아, 크게 부르면 작게 하라고 그러고 작게 하면 제대로 좀 해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알아서 시켜.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진짜? 아니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아, 덜 매워, 덜 매워. 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됐네. 사람들이 놀리는데 예. 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하고 못된 사랑 김문정 감독 지휘봉만 잡으면은 무서워져요. 아~ 저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명성하고 25주년이 됐어요. 자체가 노래 다 잘하죠. 아, 창섭 씨 노래 너무 잘하죠.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홍계원 역할을 맡은 B2B 이창섭입니다. 뮤지컬을 몇 작품 했었어요. 네네. 뮤지컬 지금 이게 여섯 번째 작품입니다. 사극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이에요? 예, 홍계훈 장군 역할이라고 명성황후를 흠모하고 보필하는 아. 네, 명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목숨을 바치는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와, 90도 이상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부가 왔네. 달라, 역시. 실제 부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명성황후 역할을 맡은 오, 뮤지컬 배우 김소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고정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곡중에서도 부부. 예, 실제로도 부부. 후배죠? 뮤지컬로는 그죠? 손준호 씨가. 후배죠. 예. 오, 근데 두 분 너무 뜻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늦게 오시는 건가요? 어때? 김문정 감독이랑 같이 해보니까? 무서워. 무서워? 봐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건 찐이거든요. 어, 그치, 그치. 못했다 말한 거지? 못했다? 아니, 아니. 진짜 일관성 있네.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잘 못해줬다? 아니, 아니. 바람을 잡네. 그게 아니고. 바람 맞은 말 한마디 붙으셨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던데. 근데 저 때가 제일 긴장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정 감독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름대로 계산들을 해요. 옆에 그 김소연 씨하고 손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잘 아는 사이니까 그쵸? 오면 아유 누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면 떨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오시면 네. 안녕 이런 거 한마디예요. 와, 그냥 그 안녕에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가. 우리는 박자를 우리가 딱 못하잖아? 못하면 못해도 그립이죠. 편한 사이어도 그립이고.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와. 이건 약간 매기는 거죠. 아, 손준호 씨 많이. 꼭 이래, 꼭. 아니, 우린 나쁜 말 안 했어요, 감독님. 무슨 얘기 했어, 너, 손준호? 솔직히 얘기해봐. 무슨 얘기 했어, 너, 손준호? 솔직히 얘기해봐. 감독님이. 어떻게, 나의 첫인상이 어땠는데, 창섭? 저는 감독님 처음 뵀던 게 오디션 프로그램인가? 거기에 출연하셨던 거를 봤는데. 그게 내가 되게 아주, 아주 못되고 막,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또 독설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아주, 아주 못되고. 그게 꼬든 독설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닌데? 제가 본 거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 거밖에 안 나왔어요.
TV 영상을 보셨네. 참석 그거 저는 반대로 안 해요. TV 영상 보셨어. 제가 본 거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 거밖에 안 나왔어요. 필요한 말씀. 나도 해주신다. 나도 그렇게. 아 돌아왔네요. 아니요 돌아왔어. 제 컨셉 정말 아닌데요. 아니 근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아, 기억난다. 일단 재미없네요. 일단 재미없네요. 리듬 세 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야. 오 야. 야. 뭐? 나부터 하는 거야? 너무 떨리는데 앉아서 해도 돼요? 서서 할까요? 아, 나 지금 하세요. 목소리 안 나오는데? 큰일네. 주조연 배우님들 솔리스트, 즉 말하자면 솔리스트 배우님들이 본인이 연습해온 것, 본인이 해석한 음악의 방향, 어떤 생각들을 나누고 합일점을 찾는 연습입니다. 네, 역할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김소연 씨는. 근데 이제 음악이 바뀌었으니까. 몇천 분의 관객분들보다 감독님 혼자 계실 때 노래하는 게 더 떨려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 베테랑 배우도 저러는구나. 네. 자, 앞에 노래 끝났다. 가볼게, 정아야. 저 뒤에 앉아있으면 이제 오디션 다음 순서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불안하네. 이렇게 세자한테 불어를 가리키는, 자기가 배운 불어를 또 가리키고. Un jour, le chat a mis sa patte dans un trou. 아수히. 자, 세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주. 세자. 러시아 아미사파. 세자. 러시아 아미사파. 세자도 해야 돼, 이제. 엄주. 러시아 동정투. 아수히. 아수히. 엄주. 우리 부 지휘자님이 쌓인 게 많을 수밖에 없네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에이! 아수히. 어마마마. 에이! 다시. 갑자기. 다시. 에이! 저 친구도 극한 직업이에요. 갑자기. 연기도 잘해야 되고 부지휘자도 잘해야 돼. 40 넘어서. 다시. 웃지 말고 해. 다시. 오, 눈치 보는 거 봐. 연기도 잘해. 또 김문정 감독이 그 피아노 틀리잖아요. 그거 정말 화나. 네.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뭐지 이거? 와, 레이저 진짜 무섭다. 째려보는 거 같은데, 레이저. 저거라고. 안 째려보겠다. 안 틀리면 되잖아. 뭐 어려워? 이야! 아니, 카메라 있으니까 좀 긴장하신다. 안 틀리면 되잖아. 아니, 안 틀리면 되니까. 안 틀리면 되잖아. 저런 손가락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 더 잘할 수 있게 꼭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나이 어릴 적 세자 만날 때 세자를 품 안에 안았을 때 어미의 마음은 하시네. 브라바! 브라바! 뭘 브라바야? 평소에 지금 10분의 2도 못했는데. 10년 차 배운데. 어? 대사 톤으로 접근해서 살살살 무겁지 않게 가는 거, 그리고 더 클라이맥스를 더 확실하게 주는 거, 하늘을, 그리고 딸을 잃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좀 네. 죽여주는 거 어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특훈을 받으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다시 좀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역시 뮤지컬이라서 노래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사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 강하게 그 부분이 와닿아서.